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순방 내내 외교 참사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을 들먹이며 귀국하는 대통령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달성한 외교 성과마저 전용기에 두고 내리라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익과 국격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횡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순방이 끝난 후에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들이대고 차단한 티끌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우고 비틀고 덧칠해서 그것으로 명백한 외교 성과마저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죽창을 들자면서 단절시킨 대외교 복구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백악관의 믿음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빈손 외교와 굴욕 외교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당부합니다.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는 그만 멈추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